해서 좀 사용을 했고, 동남천에 가지고 가서 그 야생화된 무지개 송어 좀큰 거를. 안녕하세요. 조 박사의 피싱 랩입니다. 또다시 아부 카디날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. 스웨덴 아부 스피닝 리링 카디날. 오늘은 그 카디날들의 하이기어 모델인 X 시리즈의 이야기입니다. 카디날 스피닝 릴은 1980년대 초반으로 원래 생명은 다 끝났습니다. 아,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요 33번 또는 요 3번 초소형 카디날이죠. 생명이 끝은 났는데 일본의 그 오타쿠 문화 덕분에 일부 그 계류 낚시인들이 이제 광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레플리카 모델이 2000년대 초반까지 두 차례 정도 만들어졌고 최근까지도 요 제일 작은 요 333 모델에서 이름을 조금씩 뭐 이상하게 하고 색깔을 좀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몇 차례나 몇 가지 리바이벌 되곤 했는데요. 그만큼 인기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고 판매가 되니까 만든 거겠죠. 근데 이 릴이 성능이 좋으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게 인기를 끌던 당시 1970년대, 1980년까지로 생각을 한다면 그럴싸한 릴이었죠. 그랬는데 요즘 기준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명함도 솔직히 못 내밀어요. 근데 사람들이 이거 왜 사고 왜 좋아하냐? 아, 그리고 왜 계속 만들어서 파느냐? 야, 그거를 설명하려면 낚시를 오래오래 하신 분들은 뭐 말 안 해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멋과 맛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. 낚시는 성인의 기호의 도락이고 미학이자 향수입니다. 카디날의 하이스피드 모델이 있었습니다. 당시에도 고속으로 릴을 감아서 루어를 빨리 끌어들여야 될 그런 장면이 당연히 있었을 테니까 존재 의미는 그런 것 같다고 보겠습니다만은. 카디날은 원래 이 33 사이즈부터 큰 77 사이즈까지 있는데 33이 제일 늦게 나왔고 제일 먼저 나왔던 게 66일 거예요. 1960년대 중반에 모든 사이즈에 근데 제일 작은 33 사이즈는 빼고 모든 사이즈에 X 모델이 존재합니다. 첫 번째 하이스피드의 X 모델의 첫 번째가 요 릴이에요. 어떻게 우연히 제가 소지하게 됐습니다만 1973년에 44 엑스프레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왔던 릴입니다. 요거는 영국 시장에 한정 판매됐었어요. 처음엔 이 엑스프레스 모델은 외형은 일반 44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. 색깔 뭐 다를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여기에 써 있는 게 카디날 44가 아니라 카디날 44하고 엑스프레스라는 요 이름이 박혀 있을 뿐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3년 후인가 1976년에 이게 영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발매를 하면서 다른 나라에도 발매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X 모델을 구분을 하려고 원래 몸통이 요 베이지색 로터의 몸통이 진한 녹색이었는데 이 몸통 색깔을 진한 갈색으로 체인지를 하면서 그때부터 X 모델, 엑스프레스 모델은 갈색이다 하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요. 그리고 엑스프레스라고 쓰지 않고 X자만 써서 44X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그래서 77도, 66도, 요 44도 다 하이 스피드 모델, X 모델은 몸통이 갈색이었어요. 그리고 그 2년 후에 1978년에 카디날 색깔이 이런 색으로 바뀌잖아요. 그리고 모델 이름도 4433이 아니라 그냥 43, 한 글자로 바꿔요. 그러면서 44 사이즈가 똑같은 44X가 요겁니다. 비교를 해보시면 로터 색깔을 검은색에서
갈색으로 바꿔서 하이스피드는 갈색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. 몸통을 갈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로토 색깔을 이제 갈색으로 해가지고요. 엑스프레스 모델은 보통 일반 기업이가 5.1:1이에요. 근데 엑스프레스는 5.9:1로 조금 감는 속도를 높인 것 정도예요. 이 인스풀형의 카디날은 1981년까지 생산됩니다. X모델은 1980년인가 조금 일찍 단종을 시키고 1981년에 싹 단종이 되면서 요 모델이 요게 요런 걸로 바뀌죠. 아웃스풀형의 카디날로. 아,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카디날이 제일 큰 77서부터 해가지고 33까지 종류가 사이즈별로 있는데 33에는 원래 제일 작은 모델은 X모델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그 원인이 뭐였을까? 이렇게 미루어 생각하면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아마 이게 토크 부족 때문이 원인이 아니었을까?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감는 게 너무 무거워지니까 핸들이 빠른 것에 비해서 핸들이 너무 무거워져서 아마 만들지 않았을 거라 라고 생각을 해요. 요걸로 4X로 릴을 저 요런 낚시를 꽤 했습니다. 해외에서도 좀 했었고 그랬는데 아, 이 리로어를 사용을 해보면 스푼을 사용을 해보면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스푼이 좀 급류 지역으로 싹 들어가면 핸들이 확 무거워지는 그 느낌은 확실히 옵니다. 그리고 한 7cm, 9cm쯤 되는 미노우를, 싱킹 미노우를 던져서 했더니, 어우, 너무 힘이 들긴 했어요. 핸들이 너무 무거워지더라고요. 그런 단점, 힘이 없구나라는 건 느낄 수가 있었어요. 웜 기어는 기어 크기를 키우거나 뭐 작게 해서 기어비를 하는 게 아니라, 모양 기어 크기는 똑같죠. 기어 크기는 똑같고 그 기어의 그 기울기를 바꿔서 이 속도를 바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토크가 떨어지는 게 좀 센가?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기계공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힘이 굉장히 없다는 걸 느꼈어요. 일본에는 이 카디날 33, 카디날 4의 광팬 굉장히 많죠. 우리나라에도 은근히 팬이 좀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는 하지만 뭐 완전 광팬이라고는 아니에요. 물론 사용은 계류해서 꽤 많이 합니다만은 실은 이 카디날 3보다는 후속 모델인 이 아웃스프레이 카디날 50 시리즈를 실은 더 좋아해요. 이거는 광팬입니다. 일본에 이렇게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. 특히 계류 낚시 중에서 그 퓨어 피싱 재팬에서 아주 소량씩 아주 비싸게 레프리카를 계속해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계류 동호인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죠. 근데 너무하다 싶었던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. 이제 2007년이었을 거예요. 뜬금없이 이 퓨어피싱 재팬에서 요 릴의 이 3 모델의 3X를 만들었다. 그래서 광고를 확 시작을 했었습니다. 미국 사람인데 일본계의 미국 사람인데 그 사이먼 시모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꽤 유명해요. 낚시계에서는 그 아부 스웨덴 아부의 연구가로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분이에요. 책도 막 발간을 하고 그런 분이죠. 퓨어피싱 재팬이 공동 개발을 했다. 오리지널 카디날에서 미처 제작하지 못했던 환상의 소형 스피닝 릴을 탄생시켰다라는 광고를 턱 하면서 요 모양 요 3의 색깔을 이렇게 해서 3X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몇 년 후에 2013년일 거예요. 딱 10년 전이네요. 33X도 만들어 팔았어요. 그리고는 드디어 이가 빠져있던 카디날 시리즈가 완벽해졌다라고 광고를 땅 때렸습니다. 3X가 나올 때 왜 이런 걸 만들지? 라고 뭐 주춤했습니다. 저는. 근데
거꾸로 그 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33의 33X가 딱 나오니까 야, 저도 거기에 홀딱 넘어가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사버렸어요. 33X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. 바디 색깔은 제가 좋아하는 이 갈색의 그 X 모델의 그 전형적인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살리고 기어비가 5.1:1에서 5.9:1로 올라갔고 이유 스풀은 알루미늄이에요. 그래서 좋아요. 오리지널은 플라스틱인데 자꾸 깨지니까. 그리고 요 라인 롤러에 베어링을 하나 삽입을 했고 조그만 소형 베어링. 그래서 뭐 사용하기엔 좋아졌습니다. P라인을 써도 문제없고. 근데 오리지널하고 그냥 일반 33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핸들 길이가 달라졌어요. 핸들 길이가 보통 이 시리즈들은 45mm입니다. 근데 이거는 50mm예요. 5mm쯤 길어졌어요. 아마 이게 감는 힘이 좀 떨어지니까 핸들을 좀 크게 키워서 그걸 상쇄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로터 회전이 빨라지다 보니까 이 회전 밸런스 잡기가 좀 힘들었나 봐요. 아, 요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라인 롤러 쪽에 붙어 있는 요 큰 나사가 원래 스테인리스인데 가볍게 하려고 이걸 알루미늄으로 바꿨더라고요. 이쪽을. 그리고 이쪽은 오리지널에 비하면은 나사 머리가 이렇게 두꺼워요. 이쪽에 웨이트를 더 많이 줬어요. 그래서 밸런스를 잡았더라고요. 아, 물론 여기에서 보면은 뭐 아부 가르시아 스웨덴 써 있습니다. 여기도 뭐 아부 스웨덴 써 있는데 당연하죠. 스웨덴지 아닙니다. 일제예요. 요 엑스프레스, 33 엑스프레스를 실제로 사용을 해본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요 4X는 사용할 때 아우 굉장히 힘든다. 핸들이 너무 무겁게 돌아간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그게 덜합니다. 아, 워낙 대류 좁은 데서 사용을 해서 그랬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. 산천안악시에서 좀 사용을 했고 동남천에 가지고 가서 그 야생화된 무지개송어 좀 큰 거를 좀 잡은 적도 있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작동하고 드랙도 잘 작동하고 잘 무리 없이 잡아냈어요. 뭐 시간은 한참 걸렸지만 그 사용에 특별히 불편하다는 건 느끼진 못했습니다. 뭐 물론 사용하는 루어가 이 조그만 4cm, 5cm짜리 미노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. 트위칭을 하고 여유가 생긴 줄을 감는 정도였을 뿐이니까 그냥 루어 조작에 특별히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. 이 하이스피드다 보니까 한 바퀴 최대한 80cm 감겨요. 그러니까 요즘 스피닝 릴, 소형 스피닝 릴하고 다를 게 없을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2007년에 3X가 나왔을 때 퓨어피싱 재팬의 광고 문구가 최후까지 제품화되지 못했던 수수께끼의 릴이라는 광고 문구 사용을 했습니다. 이게 소비자인 대류 낚시인 특히 아부 스웨덴제 아부 릴의 향수가 있는 팬들의 심리를 자극을 하는 거였죠. 아, 뭐 저도 그랬습니다. 옛날 진짜로 옛날에 1970년대에 스웨덴의 아부는 이 33X를 그러니까 3X를 제품화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제품화하지 않은 게 분명한 것 같아요.